12월 22일 화요일 저녁 8시 31분 불금봉 공부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요.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불금봉 대응했던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매매 종목으로 음압병상과 관련한 GH 신소재를 우리가 대응했는데요. 이 GH 신소재, 어제도 1유형으로 우리가 수익을 못 냈고요. 또 2유형으로도 오늘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이렇게 그좀 하락을 했습니다. 1000명대로 연일 올라가던 이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됐는데요. 오늘 6시 현재 어제보다 한 170명 정도가 더 지금 늘어난 상태라 아마 내일 1000명대 이상으로 지금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음압 격리병실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런 관련주, 오택도 그렇고요, 원방테크도 그렇고, 이러한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인데요. 아직까지는 GH 신소재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패키지 또 들고 가고 있는데요. 한국 패키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유보텍을 이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유보텍의 일봉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홀딩하고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릴게요. 유보텍 우리가 매수한 이후로 지금 이틀째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GH 신소재 어제 매수한 이후에 개파락에서 더 빠져가지고요. 오늘 12%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흥국 FNB 오늘 윗꼬리를 달고 엄청 슈팅이 나왔었는데 너무 고점에서 사신 분들 중에 지금 현재 팔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 흥국 FNB는요,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감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 고점에서 지금 매도를 못한 건데요. 이 흥국 FNB 좀 들고 있으면 또이 HMR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방역 당국의 지침이 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가매매 종목은 KEC로 해가지고요. 종가 여기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우리가 시초가 단타 매매로 했던 흥국 FNB 아침 시초가에 이런 상승이 있었는데요. 뒤에 또 우리가 이렇게 그 흥국 FNB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HMR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지금 현재 또 홀딩해서 가져가고 있으니까 흥국 FNB 그리고 GH 신소재, 유보텍 이렇게 세 종목이 현재 잘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우리에게 이 수익을 또 안겨줄 만한 이런 종목입니다. 시초가 단타 매매는 한국 패키지를 했고요. 이 패키지와 관련해서 택배 수요와 관련해서 이런 그 골판지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런 상승을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왔고요. 한국 패키지는 지금 종가로 또 갖고 가기 때문에 이만큼 지금 현재 들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익을 내려고 추가 매수를 해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이 평단보다는 지금 낮은 곳에 있지만요. 한국 패키지 지금 현재 들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GH 신소재 또 뉴보텍 한국 패키지 흥국 FNB까지 이렇게 4개 종목 정도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걸 그다 갖고 계신 분은 없고요. 한두 개씩 이렇게 홀딩해서 지금 가져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우리가 홀딩했던 메디콕스 관련주, 메디콕스 같은 경우에는요. 천연물 기반 골 관절염 소염 진통제 회사인데 이런 바이오 강세 때문에 메디콕스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봉상의 흐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콕스 일봉상에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 여기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봉, 10분봉상에서 잠깐만요. 제가 이걸 좀 건드려 가지고 살짝 지금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늘려야 될것 같아요. 방송 중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메디콕스는 오늘
이런 슈팅 자리가 있었습니다. 9시 50분에 엄청난 슈팅이 나와가지고요. 홀딩에서 들고 가신 분들은 전부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메디콕스 홀딩한 거 수익, 시초가는 한국 패키지로 수익, KC, 테슬라 관련주죠. 핫이슈로 추천, 또 종가 일류형으로 추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초가했던 이런 한국 패키지를 지금 종가 매매로 가져가니까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EC는 종가 매매로 말씀을 드려서요. 여기서 얘기 드렸는데 지금 이 슈팅이 나와서요. 바로 수익을 내고 일류형으로 해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안 팔았으면 뒤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 극적으로 바로 그냥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한국 패키지 아침에 여기서 시초가로 수익을 내고요. 그리고 종가 매매로 여기서 지금 수익 매수해서 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흥국 FNB 지금 들고 가시는 분 있고요. 그대로 좀 가져가시면 곧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GH 신소재하고 우리가 뉴보텍을 지금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두 종목은 홀딩에서요 조금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영국발 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체 시장이 안 좋았는데 코스닥이 마이너스 2.6%, 그리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1.6% 엄청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나마 좀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오늘 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지금 변종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추가 부양책 이슈, 호재 이슈고 이걸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더 우리 이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이상으로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많은 우리 제자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다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요. 한국 패키지를 8시 48분에 말씀드렸고요. KC 9시 35분에 말씀드렸습니다. 핫이슈로 얘기 드렸고요. 시초가로 얘기 드렸는데 홀딩했던 메디콕스를 5.4%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패키지 6%, 또 KEC 한국 패키지 여기는 시초가고요. 핫이슈는 KEC인데요. 계속해서 KEC는 종가까지 가져와서 마지막에 오후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KEC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는 이 2시에 피크를 이룬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서 여기서 또 수익 내고 나온 분 있고요. 계속해서 들고 가셨던 분들은 2시 요 근방에서 또 수익을 내고 나왔던 테슬라 관련 KEC입니다. 그리고 시초가는 한국 패키지 같고 좀 아까 보시는 것 같이요. 여기서 매수하셔가지고 이 수익을 내온 바로 한국 패키지 시초가입니다. 이런 그 수익을 쭉 내고 나올 수가 있었고요. 한국 패키지는 6%까지 익절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콕스 1.5%, 한국 패키지 3.78%, 한국 패키지 4.5%, 전부 수익 냈습니다. 한국 패키지 4.61%.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메디콕스 아침에 매수 타이밍 와서 매수했는데 2.27% 수익 냈고요. 메디콕스 2.65%. 그리고 한국 패키지 2.5, 한국 패키지 또 보시는 것 같이 한국 패키지 1.93%, 한국 패키지 2%까지 수익을 냈고요. 흥국 FNB 1.47%로 수익을 냈습니다. 이 홀딩에서 들고 온 분들이 오늘 그 슈팅에 매도한 거고요. 한국 패키지 1.5, 흥국은 2%, 그리고 흥국 2.13%. 오늘은 빨리빨리 대응해서 수익 내지 않으신 분들은요, 계속 들고 가면 오후에 이 지수가 엄청 빠졌거든요. 그때 모든 종목이 파란불로 들어와가지고 오늘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증시가 빨간불로 조금 그 변종 바이러스 공포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의 흐름이 좋아지면 내일은 기술적 반등으로 해도 우리 증시가 좋아질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KC 1.5%, 또 KC도 0.8%, 그리고 한국 패키지 3.5, KC 0.89, KC. 이게 전부 핫이슈와 종가 매매로 이렇게 그 대응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 패키지까지 여기 보시면 KC 2.6, 한국 패키지, 흥국, 메디콕스까지 아주
좋은 수익을 완전히 네 군데서 다 냈습니다. 그리고 KC 2.1%, 보시는 것 같이 KC 2%, KC 2.7%, 그리고 또 KC 1.5%, KC 2%, KC 2.34%, 또 KC 2.26%, 전부 종가매매 일회용으로 해서요, 이렇게 수익을 다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KC 3%, KC 2%, 또 흥국 FNB 2%까지 오늘 모두 다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올 수가 있었고요. 이 성공 투자를 했습니다. 오늘도 월, 화, 이렇게 이틀간, 요번 주 이틀간 수익을 다낼수 있었고요. 지금 현재 상한가가 오늘 같이 이렇게 하락장에서도요, 10종목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많이 나왔어요. 오히려 장이 좋았던 때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오늘 장에서 이제 올라오는 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항우울제 국내 영업에 협약 소식 때문에 현대약품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변형 바이러스 때문에 변이 코로나 대응 가능한 치료제 개발 소식 때문에 셀마 테라퓨틱스가 이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성엘텍 오늘 상당히 애플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 개발과 관련한 이러한 소식 때문에 이 자율주행 또 전기차 관련주들 대성엘텍이 이 동전주인데 갑자기 쑥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해 가지고 안철수 시장 이 시장 출마 소식 때문에 동신건설이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단기 과열 걸려 가지고요.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애플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소식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텍판 같은 경우에 미국 FDA 실사를 한다. 이 사업장에 충주 공장에 하이텍팜에 이러한 실사 때문에 갑작스럽게 상승을 했습니다. 한화기술도 항상 올라오는 건데요. 애플 전기차 자율주행 생산 소식,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큰 상승이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신규 상장주 중에 알체라든가 프리시전 바이오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바이오주 중에 올라오는 게 맞는데요. 특히 고바이오랩이 이런 기술 이전 추진 소식 때문에 상한가는 아니지만 24%까지 상승하는 아주 큰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안철수와 관련해 가지고 까뮤 ENC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연 이틀째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CIS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러한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응했던 KEC 또 이러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테슬라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윗꼬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일봉 보면 별볼일 없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KEC를 추천을 드려서 여기서 핫 이슈로 추천, 또 1시에는 여기서 종가 매매 일회용으로 추천해가지고 이 상승을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왔던 오늘 하루입니다. 연일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승을 하다가 오늘 800명대로 이렇게 좀 다운을 했는데요. 지금 추세를 봐가지고 내일은 1000명대를 또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1000명대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리고 이렇게 큰 일루 숫자가 들렸는데 이제 자꾸 800명대, 1000명대만 듣다가 800명대 그러니까 크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같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제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재감염 생산 지수 1.2입니다. 1.2라는 거는 계속 늘어나면 다음 주에는 2,000명대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관련해서 오늘 징계 관련 이러한 소송이 있었는데 집행정지에 관련해서 정직 2개월 집행정지에 관련해서 속행이 돼가지고 내일 모레 24일 날
다시 또 2차로 열리는 거로 해서 오늘 그 결론이 나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요. 지금 그 정치적인 여러 움직임도 전체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지금 코로나를 종식시키는데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이런 그 부수적인 일들 때문에 굉장히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고 3단계 시행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러한 그 확진세를 잡아 나간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지금 현재 3단계보다도 더 강화된 5인 이상 이 집합 금지 엄청난 그 일인데요. 3단계에도 지금 현재 우리 그이 체제에서는 10인 이상 원래 3단계를 해도 집합 금지입니다. 그거에 배가 되는 5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5명 이상 모이면 이제 그 과태료를 무는 이러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 오늘 수익을 내고 또 일부 지금 홀딩에서 또 가져가는 종목 특히 GH 신소재 유보텍 두 종목이 지금 이렇게 쭉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유보텍은 아침에 좀 흐름이 괜찮았는데 점심 내내 잘 가던 게 오후에 지수 빠지면서 같이 빠져 있지만요. 내일은 아마 기술적 반등으로 해도 이러한 종목들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이 저녁 시간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